서울대 입구역 추천 맛집 베스트 3. 서울대 입구역이지만 서울대까지는 걸어서 가기 힘든 역. 혼밥하는 사람들로 늘 붐비는 순댓국집. 기름진 고등어구이를 먹을 수 있는 샤로스길 맛집. 숯불 닭갈비와 닭목살 등 특수부위를 맛볼 수 있는 곳으로 비리릭 가보실게요. 첫 번째 집은 20대 청춘들이 혼밥하러 끊임없이 찾아오는 우리가 참순대입니다. 지하에 위치한 순댓국집이라 냄새가 좀 걱정됐는데 냄새도 없고 밝고 상당히 쾌적한 공간이었습니다. 공깃밥은 무한리필되니 여러모로 착한 가게네요. 뽀얀 사골 국물이 설렁탕을 연상시키는 순댓국입니다. 거의 대부분 재료가 국내산인데 6,000원 가격이면 착하네요. 시락 순대 맛보기가 나왔습니다. 시락은 시래기 경상도 방언으로 시래기 포함 총 23가지 재료가 들어간 순대라네요. 서비스 반찬으로 나오는 머릿고기 편육입니다. 쫀득쫀득하고 고소한 맛이 살아있네요. 뽀얀 국물에는 시락 순대와 돼지 부속 부위들이 튼실히 담겨져 있습니다. 내장 부위보다는 고기 위주의 내용물이 전통적인 느낌보다는 현대적인 느낌으로 젊은 취향도 겨냥한 듯한 느낌이네요. 밥을 말기 전 고기 한 점, 깍두기 한 점, 한 입, 두어. 국물 맛이 깔끔하기만 할 줄 알았는데 살짝 꼬릿함이 남아있네요. 혼밥하는 청춘들 절반, 어르신 손님들 절반 정도 있는 식당이었는데 그 비율만큼이나 적당히 균형감 있는 맛이네요. 고기, 순대, 국물에 모두 간이 되어 있어서 따로 양념장이나 간을 하지 않아도 되는 적절한 맛입니다. 낙원상가 쪽에 정통의 순댓국을 좋아하신다면 좀 약하다 하실 수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맛있어 할 만한 표준의 맛, 특히 순댓국 못 드시는 분들도 드실 만한 깔끔한 맛이에요. 깔끔한 돼지국밥을 선호해서 여기 순댓국도 아주 만족스럽네요. 간을 워낙 잘 맞추셔서 양념장을 넣을 필요도 없지만 순댓국밥의 전형적인 비주얼을 위해 한번 넣어봅니다. 워낙 사골 국물이 뽀얘서 칼칼해 보이는 비주얼은 안 나오네요. 김치도 적당히 잘 익은 게 밥을 술술 부리는 김치입니다. 시락순대도 무채 장아찌와 한입 쏙! 가진 재료가 들어간 수제순대라 맛은 훌륭한데요. 시래기의 영향인지 여러 채소들의 영향인지 조금 질펀한 식감이라 찰진 식감의 순대를 선호하는 저에겐 조금 아쉽더라고요. 돼지 설렁탕 같은 느낌이었던 깔끔한 순대국밥. 든든하게 배 채우고 맛있게 먹고 갑니다. 두 번째 집은 맛깔나는 고등어구이와 집밥 같은 음식들을 즐길 수 있는 샤로스길에 위치한 어부사시가입니다. 매장은 생선구이집이라 느낄 수 없을 만큼 깔끔하고요. 신림역에도 매장이 있다고 합니다. 밑반찬은 군더더기 없이 깔끔합니다. 볶음과 찌개는 선택 가능한 2인 세트가 나왔습니다. 단품으로는 만원인 고등어구이입니다. 오븐으로 구운 듯한 고등어의 기름진 때깔이 아주 좋네요. 제육볶음은 채소가 없는 듯해서 좀 실망스러운 비주얼이고요. 가래 순두부는 먹어본 적이 없는데 골목식당 2대편에서 백종원님이 만드셨던 거라 궁금해서 시켜봤네요. 채소가 거의 없고 순살 부분만 많아 보여서 기대치 낮은 제육볶음부터 쌀밥 위에 얹어서 한입 쏙! 어라? 예상했던 퍽퍽한 맛이 아닌 엄청 부드럽네요. 양념도 잘 배어있고 촉촉한 게 양념장을 잘 숙성시켜서 고기를 잘 재워놓으시고 구운 듯한 맛있는 맛이에요. 기대감 가지고 고등어 살 한 점 툭 뜯어봅니다. 뽀얀 속살이 인상적인 노르웨이 고등어씨. 간장 톡톡 한 입 두어. 겉은 바삭 속은 촉촉 메로에 비견될 만한 고소한 기름짐. 아시죠? 가식할 것 같은 밥도둑의 짭조름함까지. 어릴 땐 고등어가 비려서 삼치를 더 좋아했는데 맛있는 고등어에 삼치가 따라오지 못하는 그 기름진 고소함이 있어요. 카레 순두부에는 애호박, 양파, 대파, 바지락 등이 보이네요. 애호박과 순두부 떠서 허러럭. 카레와 순두부가 일이 잘 어울렸나요? 매콤하고 특유의 향의 카레와 바지락의 시원한 육수가 만나니 감칠맛이 폭발하네요. 밥 비벼 먹으면 두 공기각 나오는 아주 맛깔난 찌개네요. 고등어 살점 발라서 먹으면 또 기가 막힙니다.
밑반찬들도 깔끔하고 집밥 느낌처럼 정갈한 느낌인데 여긴 메인 메뉴에 집중하신 듯해요. 시킨 것 세 가지 다 맛있고 다음에는 다른 거 시켜 먹고 싶네요. 맛있는 생선구이와 집밥을 즐기러 어부 사시가로. 세 번째 집은 숯불 닭갈비와 닭 목살 등 특수 부위를 즐길 수 있는 호영 숯불 닭갈비입니다. 이곳의 내부는 보시다시피 술맛 나게 생겼습니다. 메뉴판은 이와 같습니다. 최근 닭 목살을 다루는 집이 늘고 있는데 이 집도 그런 집입니다. 기본차는 보이는 것 외에 소금, 단무지 무침, 콩나물국, 간장 양념장 등 심플합니다. 찍은 게 초점이 다 나가서 닭 특수 소금구이 1인분이 나왔습니다. 닭 목살과 닭 연골이 섞여 있는 부위입니다. 얇고 길쭉한 녀석이 닭 목살, 짜리몽땅한 녀석들이 닭 연골이에요. 색깔이 허여멀건해서 맛있어 보이지는 않네요. 유도치 않은 불쇼도 해주고요. 살짝만 구워서 먹는 거라 하셔서 이제 슬슬 먹어봅니다. 양념장 듬뿍 찍어서 한입 뚜어! 새우 같은 탱글탱글함과 항정살 같은 고소함이 느껴지네요.